I breathe music. I inhale music. Everything, I walk on the street, I hear sounds, sounds of cars, sounds of children, sounds of people talking. It's all, it becomes a symphony in my ear, and also for me it's everything, everything surrounds.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악기 삼아 희망으로 들려주는 파이치뇨. 숨은 소리를 찾아 행복을 찾아 그는 오늘도 세상을 향해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. 네, 악기만 연주할 수 있다는 편견은 버려! 저는 그 말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. 네. 아, 주판에서 이 냄비 뚜껑까지 보는 내내 참 즐거웠는데 저도 타악기 연주 잘하잖아요. 네, 어떤? 젓가락 차. 아, 역시 그렇죠. 예, 또 발치노 네. 씨가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만든 그 수집한 악기들도 참 예. 많았거든요. 우리 러브 앤 패밀리도 각각의 나라의 고향의 악기들이 있지 않나요? 예, 제요. 네. 이거 아프리카 미니 기타요. 아. 이름이 안누요. 안누. 이게 또 차가 어디서 갔어? 연속할 수 있어. 아무 데나 가서 연주할 수 있어. 예, 예. 한번 소리 한번 들려주세요. 예. 마마릴라가 나무 두둥. 마마릴라가. 그렇죠. 저는 화면 보면서 발치노 씨가 그 소리 찾는 방법이 참 독특했어요. 예. 그러니까 원래 쓰임새가 있는 건데 물건인데 엉뚱한 곳에 쓰다가 새로운 소리를 찾아내거든요. 우리 러브 인 패밀리 중에도 처음 한국에 와서 그 엉뚱하게 물건 쓴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. 왠지 있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요강 있잖아요. 네. 필리핀이 냄비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. 그래서 할머니 방에서 가서 찾아가는데 여기 웬 냄비 있지? 들어가가지고 지게 그를 안 끓였어요. 말했어요. 저는 한국에서 김밥 짜는 대나무 팔 있잖아요. 아, 대나무 팔, 예. 예, 저거, 저는 그거를 작은 돗자리인 줄 알고 남편 베개에다가 여름에 시원하라고. 감아줬어요? 네, 감아줬는데요. 지금 남편이 잠만 잘 자던데요. 그래요? 네. 야, 올여름에는 김밥 발 한번 베고 잡아야 되겠네. 야, 그 시원하겠다. 야. 괜찮네요. 하지만 요강은 예. 좀 참아주시고요. 알겠습니다. 네. 어쨌든 물건이 어디 한 군데만 쓰이라고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요. 발치노 씨가 앞으로도 또 뭐 새로운 그런 음악들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. 네. 두개 있는 줄을! 두개 합니다. 한국 댄스기를 주름잡을 동양의 진주가 떴다. 하와이안 춤을 보여주세요. 현지 하와이언들도 울고 간다는 하와이안 춤에서부터 필리핀 나라의 춤 부탁해요. 우아함의 끝이 필리핀의 전통 아라이 춤까지 세계 각국 모든 춤은 그녀에게서 시작된다. 두 아들과 만들어가는 테스의 즐거운 쉐로이 댄스. 그 곁엔 남편 중현 씨의 철저한 카메라 내조가 늘 따라다니는데 춤출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필리핀 테스네 가족. 한국살이 10년 춤과 사랑으로 더 단단해진 테스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테스 그리고 이주견 씨 부부 이찬군 이준군 함께 자리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. 네. 아니 근데 테스 씨 춤솜씨가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이렇게 배우셨어요 춤을? 예, 필리핀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계속 춤 줬어요. 그렇다면 대체 그 추실 줄 아는 춤이 몇 가지나 되나요? 예, 하와이안 춤, 테크노 춤, 네. 스포츠 춤도 있고, 그 아라이 춤, 촛불 춤, 항아리 춤. 계속하다가 밤새겠다. 이렇게 많이 있어요. 그렇군요. 그 춤추는 동안 내내 남편분이 이렇게 카메라 들고 계속 찍으시던데, 네. 뭐 하시죠? 파파라치신가? 이제 와이프가 이제 춤 연습하는 거, 또 공연 가서 춤추는 거 네. 따라가서 찍고 와요. 찍어서 이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또 이제 그 CD에도 담고. 아, CD에도 담고. 예, 그렇습니다. 예. 준이랑 찬이는 엄마 춤추는 거 자주 볼 텐데요. 엄마 춤 100점 만점에 몇 점이나 줄 수 있을 것 같아요? 100점이요. 야.
머뭇거림도 없이 그냥 바로 100점. 네. 아들도 잘 키우셨네. 그러니까 말이야. 자, 춤으로 치면 100점 만점에 100점. 그런데 말이죠. 이분들의 가족사랑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 아니라 200점이라고 합니다. 그 비결이 뭔지 함께 만나보시죠. 주말 아침. 필리핀 전통 춤 연습이 한창이다. 표정 하나, 동작 하나. 태수는 팀 내에서도 돋보이는 실력의 소유자. 그런 그녀 곁에 그림자처럼 늘 함께하는 남자가 있으니. 파파라치. 누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? 당연히 우리 와이프죠. 연습실의 청일점인 남편 중현 씨. 오디오맨 역할도 척척 해낸다. 시작해요. 눌러요. 곧 있을 세계 춤 경연 대회를 앞두고 맹연습에 들어간 테스. 남편은 연습 과정을 일일이 촬영해 그 자리에서 직접 모니터해주기도 한다. 어떻게 예쁜 거? 어떻게 더 좋아지? 예예. 막 이러고 막 도와줘요. 영상에 사실 다른 팀원들에게 테스 부부는 부러움의 대상이다. 테스 남편만 항상. 처음 할 때마다 옆에 있어요. 사진도 찍고 애들도 잘 보고 남편 여보 네 이거 하늘이야 하늘. 연습을 마치고 나면 무거운 의상을 챙기는 것도 남편의 몫이다. 거의 매 주말마다 잡히는 공연. 남편의 도움 없이는 힘든 일정이다. 바쁜가 봐요. 이제 시간 없으니까 차 있어. 화장해야 돼. 향수를 달래기 위해 시작한 춤이라지만 남편은 그런 테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다.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하고요. 일도 하랴 또 자기 취미생활 또 춤도 추랴.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향한 곳. 테스의 본업은 어린이집 영어 강사다. 베테랑 강사답게 철저한 준비는 기본. Everybody stand up. 테스의 주 특기인 춤솜씨는 여기서도 발휘되고. 아이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한 특별한 비법은 직접 만든 교재. 효과는 만점이지만 품이 많이 드는 게 사실이다. 가끔은 2시까지 만들어요. 새벽 2시까지 만들어요. 한편 테스의 집에선 아이들이 숨바꼭질 놀이에 한창이다. 6살, 9살 장난꾸러기 형제의 놀이 친구는 필리핀에서 온 외할머니. 바로 테스의 친정 어머니다. 먼 나라에서 온 할머니지만 아이들에겐 낯가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. I help because she's busy. That's her. 말은 안 통하더라도 아이와 할머니는 서로에게 선생님이 돼주기도 한다. 10년 전 필리핀에서 첫눈에 반해 결혼을 결심한 테스와 중현 씨. 맞벌이 부부에게 두 아이의 육아를 도와줄 사람은 주변에 없었고 고심 끝에 필리핀 친정어머니를 모셔오게 됐다. 하지만 한국 사정에 낯선 어머니가 테스는 늘 걱정이다. 준이 가끔 그냥 밖에 나가요. 그래서 막 할머니가 그냥 막 전화를 테스 준이가 없어. 그래서 나도 걱정돼요. 늦은 밤 남편 중현 씨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. 가장 먼저 장모님께 인사하는 중현 씨의 손엔 뭔가가 들려있다. 통닭. 이야. 장모님을 위한 사위의 특별식. 맛있겠다. 마마가 음식 그 잘 한국 음식 잘 맞지 않으니까 맛있게 잘 드셔요. 고마워. 고마워.